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긍정의 원더우먼 김은혜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말씀하시는 대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기본적인 스케줄 쳐내기도 되게 빠듯했었어요. 근데 오늘 화장이 너무 예쁘게 되어가지고 또 요즘에 성량 충만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기운으로 좋은 말씀을 전달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또 앉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승리의 확신 말씀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호주에서 영적인 멘토를 만났고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암송을 해보라고 하시면서 73구절 암송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암송 말씀들 중에서 첫 페이지에 확신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중 이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너무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주실 분이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당함은 피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기 전에 제가 받은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들은 나를 해하기 위함이 아닌 나를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힘들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감당할 시험당함만 준단다. 너는 감당할 수 있고 이 감당의 과정이 너에게 결코 해가 아니란다. 만약 너가 너무 힘들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당함이라면 내가 피할 길을 줄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해 내가 계획한 거란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행복하세요? 기쁨이 넘치시나요?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의 환경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서 옵니다. 그것을 깨닫고 새롭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고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스폰서님들과 문제가 있어도 파트너들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 골치 아파. 내가 해결할 수 없어가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길을 열어주시고. 저는 요새 본인들이 원하면 원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고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수년간 위로하고 상담을 해도 변하지 않던 파트너들이 저는 그냥 말씀의 떡만 떼었을 뿐인데 변하고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